또 병이 들게 되는데 그 병이 드는 원인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병의 원인은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식, 둘째 물, 셋째 공기, 넷째 스트레스, 다섯째 외상, 여섯째 중력입니다. 자, 좋은 음식이 뭔가요? 좋은 음식은 채널만 돌리면 나옵니다. 비타민C, 비타민E, 뭐 불포화 지방산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피해야 할 음식이 뭔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성 첨가물들만 피하면 됩니다. 그런 음식 종류는 그렇게 피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기동시켜야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주려면 아침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신활동을 하는 뇌,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얘는 지방은 안 먹어요. 꼭 포도당만 먹습니다. 예, 그래서 밥을 꼭 먹어주는 녹말 종류를 먹어줘야 머리가 이 스위치가 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커피를 먹죠.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스위치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또 쥐어짜야 되니까 노화되게 되고 또 수분을 더 많이 내보내게 되니까 수분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은 하루 정도의 생명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야간에 먹지 말 것, 밤에 이 위장관을 좀 쉬게 해줄 것. 그 다음 둘째는 물인데 물의 종류는 어떤 물을 또 좋습니까? 묻습니다. 그죠? 뭐, 요즘 이온수도 좋고, 생수도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균이 없는 깨끗한 물이면 좋습니다. 이것도 피해야 될 물. 그러니까, 과도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물이라든지, 각종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생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충분한 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는 공기입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 아파트도 밀폐되어 있고, 사무실도 밀폐되어 있고, 밖으로 나갔더니 매연이 가득 차 있고,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요가라든지, 호흡을 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또 산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내장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네. 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뇌, 심장, 근육 쪽의 혈류를 몰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필요로 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쓰게 돼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뭔가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뭔가 뭐 누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하면은 뇌에 혈액이 몰립니다. 두통 생기고 불면 찌끈찌끈 아프고 무겁고 그다음에 심장은 벌렁벌렁벌렁 뜁니다. 그다음에 근육에는 혈액이 몰려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통증이 생기죠. 그 대신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부교감신경,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생식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수미가 빠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생리가 이상이 옵니다. 그 대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생각이 안 되죠. 예. 요 두 개가 극명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은 또 소화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뭐 칼에 찔린다든지 뭐 높은 곳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요즘 수술이 많습니다. 수술이 많기 때문에 맹장 수술을 한 번만 해도 공기가 한 번 들어가면 장들은 전부 유착을 하게 됩니다. 유착을 하게 되면 이 내장기란 것은 전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버리면 운동이 떨어지고 붙어버리면 피가 잘 안 돌게 되고 그래서 소화기 장애가 오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저항 절개를 한다든지 단산 수술, 그다음에 피임 수술 같은 경우에 내장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항 절개 같은 경우에 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다량의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산후 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수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자세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내장기는 대부분 앞쪽에, 이쪽에 다 분포해 있습니다. 위장부터 소장, 대장이 앞에 있고, 폐도 여기 있고, 심장도 여기 있고. 그래서 어깨를 넓게 펴게 되면은 이 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웅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좁아지죠. 눌린단 말이에요. 눌리면은 혈액이 잘 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잘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세를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은 항상 자동 수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병인들에 의해서, 병의 원인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제 대장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질병이라고 하면은 한 6~7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변비, 그 다음 설사, 그 다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 장염, 그 다음 결핵, 그 다음 뭐 출혈질환이라든지 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비와 설사는 쉽게 말해서 물의 흐름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내장기가 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 밑을 지나서 왼쪽을 지나 자궁 뒤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대장으로 넘어올 때 1.5에서 한 2리터 정도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를 지나면서 200cc 내지 150cc만 남게 되는데, 변비가 있다는 것은 물을 더 많이 흡수한 거죠. 네. 그렇죠? 물을 과도하게 많이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지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왜 물을 많이 흡수했을까요? 쓸데없이. 그죠? 어딘가에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모자란다는 거죠. 어딘가에. 그렇기 때문에 재흡수를 한 거거든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변비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물을 잘 먹질 않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모든 에너지는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 얘기를 잠시 하면은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분해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을 잘게 분해할 때는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가수분해.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고.